번째 거창으로 갑니다.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거창읍 남북 순환 노선을 운행하는 7번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1일 7회 편도 8.8km를 운행하고 소요시간은 편도 25분 정도가 됩니다. 주요 경로는 용왕교, 중동주유소, 김천주공아파트, 거창박물관, 군청로타리, 대동로타리, 종점인 북구사거리를 경유하고 거창중학교, 군청로타리를 지나 되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이번 7번 노선 신설 운행으로 거창대학, 거창박물관, 문화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으로 갑니다. 첫 빨래는 누가 다 하고 목욕은 어떻게 시키나. 보기만 해도 아찔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이들은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양의 역사와 예술 문화를 공부하여 치드럼 밀양이라는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준비! 준비! 당당히 테이프 커팅식까지 마친 아이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칠드럼 밀양 미술 전시회 현장인데요. 전시회는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재능 기부로서 이 아트페어 미술 경매를 통하여 낙찰된 금액은 밀양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낙찰입니다. 애들 그림이 뭐 30만 원씩이나 쉽지만 수익금 전액을 좋은 데 쓰기에 가능한 금액이겠죠. 지금 밀양 미팅입니다. 밀양의 예술과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4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의 시선이 담긴 맑고 깨끗한 그림들입니다. 전시회는 토요일까지 그림 안 사셔도 되니까 아이들 그림 보러 계속해서 창녕 소식입니다. 우리의 전통 놀이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올랐습니다. 창녕 영산 줄다리기와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 공동으로 등재를 요청한 건데요. 세계인이 알아보는 우리 놀이 줄다리기. 한국 밀당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남해 소식입니다. 남해 고현면 성산마을 회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어르신 무릎만큼이나 고단했던 마을 회관. 잘 지어놨죠? 들어간 돈만 1억 7천만 원, 돈값 제대로 하는 회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름값 아는 뉴스 알랑가 몰라였습니다.